안녕하세요. 오늘은 야마모토 겐류사이 히게쿠니의 만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호정 13대의 총대장이었던 야마모토 겐류사이 히게쿠니의 만해는 블리츠의 연재 이후 만해가 등장하기까지 10년, 또한 애니로 직접 생동감 있게 보게 되는 것까지 걸린 시간은 20년이 걸렸습니다. 이러한 감개무량한 총대장의 만해의 능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태도는 타고남은 불이 깃든 타치 정도로 해석이 되며 네 가지의 기술로 나뉘어지는데, 먼저 첫 번째는 전화 태도 동 우기린입니다. 우기린은 시의 때와는 다르게 칼로 불을 내뿜지 않고 날 끝에 모든 힘을 응축하여 공격합니다. 강력한 열기 때문에 배인 상대는 타 죽는 게 아니라 소멸하는 느낌. 칼날이 땅에 닿기만 해도 저 정도의 위력을 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잔화 태도 서 잔이로기입니다. 잔이로기는 보이지 않는 1500만도의 불을 몸에 두르고 있으며, 그 불을 보이게 하였을 때는 영압으로 인하여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 위력은 태양을 몸에 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며, 대기의 수분을 마르게 하여 오래 사용하면 소울 소사이어티와 본인 자신도 위험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세 번째는 잔화 태도 남 화화 10만 억사 대장진입니다. 화화 10만 억사 대장진은 야마모토 겐류 사이의 검에 죽은 망자들을 해골로 부활시켜 공격을 시키거나 방패로 삼거나 어떤 식으로든 조종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겐류 사이가 적을 많이 죽이면 죽일수록 이 기술 또한 조종할 수 있는 망자들이 많아질 수 있는 것. 네 번째는 잔화 태도 북 천지회진입니다. 천지회진은 응축되어 있는 불꽃을 날려 상대를 소멸시키는 원거리 기술입니다. 해석하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잿더미로 만든다는 뜻. 그냥 시에도 여멸계 최강의 챔백도인데, 만해를 사용할 쓸 시에는 공격, 방어, 불꽃, 좀비 대르기, 원거리 등 안 되는 게 없는 무적 만해. 이러한 만해를 천년혈전편에서 처음 사용하였기 때문에 블리치 천년혈전이 애니화되고 있는 지금 이제서야 보게 되었다는 게 참 감격스럽네요. 얼른 쿄라큐 순수이, 우라하라, 켄파치, 루키아의 만해도 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야마모토 겐류사이, 히게쿠니의 만해에 대해 알아보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